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명화들을 읽어먹는 그런 형식의 전시에서 벗어나 참신하면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전시회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회는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는 국가기관에서 개최하며 두 전시 모두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시를 보러 가실까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4년 4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2024 파리올림픽 기념 KFXR 갤러리 기획전을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는 기존의 전통적인 전시가 아닌 새로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미래형 전시인데요. 바로 VR과 AR 기술을 도입한 전시로 서울과 파리를 주제로 한국과 프랑스 현대화가 7명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프랑스의 초국가적, 초공간적 소통과 교류의 의미를 담은 실감형 미디어 아트 작업들로 구성되었는데요.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 백남주, 프랑스 디지털 아트의 선두주자 미구엘 슈발리에와 한국의 권아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조르에 테레소와 페르난도 말도나도의 글루미 아이즈, 한국 아티스트 듀오 룸톤이 제작한 인사이드 드림이 전시되었습니다. 전시를 직접 체험한 저는 이 메타시티전이 기존에 표현하기 어려웠던 독창적인 미감의 새로운 구현 방법을 보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전시장을 보시면 사실 작은 공간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미래의 전시 환경 자체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첫 번째 작품은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데요. 첫 작품은 미구엘 슈발리에의 메타시티 AI 서울 2024로 AI를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는 인터랙티브 VR 아트입니다. 메타시티를 통해 프랑스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도시들을 탐구하며 동시대 국제사회의 동시성을 생성적이고 상호적인 디지털 작업을 통해 고찰해온 미구엘 슈발리에가 최근 몇 년 동안의 한국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서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속도감 있게 변화해온 서울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데이터 교환과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포착하고 AI 기술을 접목하여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시각화에 끊임없이 연결된 가상도시를 생성한 작품이죠. 작품의 인터랙션 중에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메시지를 흥미롭게 풀어가는 예술적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좀 더 서정적이며 마치 한 편의 꿈을 꾸는 느낌을 주는 권아인의 VR 작품 새입니다. 이 작품은 일단 VR 헤드셋을 쓰고 관람하는데요. 권아인은 자신의 프랑스 미술 선생님에게 들었던 파리의 특별한 공간의 기억에 주목하고 VR 작업을 통해 관람객을 그 속으로 초대합니다. 작가의 시선을 바탕으로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신비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의 추억은 관객들의 능동적인 움직임에 따라 변화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헤드셋을 쓰자마자 갑자기 여러분은 꿈속의 등장함을 즉시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공간을 넘나들며 꿈의 공간에서 가상의 새들이 허공을 유유히 날아다닙니다. 이 작품에서는 처음 VR을 체험한 저로서는 어지럼증이 느껴지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기억의 잔상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기기에서 이번에는 룸톤이라는 두 작가가 콜라보로 제작한 인사이드 드림이라는 VR 작품인데요. 역시 이 작품도 일종의 개인적 가상 공간인 인간의 꿈에 주목한 작품입니다. 영상이 시작하며 마치 최면에 걸려 체험하는 것 같은데요. 작가가 꾼 꿈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가상세계는 깨어있는 채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꿈에 들어가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꿈을 경험하는 결코 실현하기 어려운 특별한 공감적 경험과 교감을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 작품은 글루미 아이즈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제작진이 합작한 VR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썬댄스 영화제 등 국제 XR 영화제의 최고의 화제작인데요. 어느 날 태양이 인간들에 지쳐 숨어버리고 어둠이 드리우며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깨어납니다. 이런 세상에서 글룸이라는 좀비 소녀는 인간 소녀와 사랑에 빠지고 그 어느 누구도 이 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가상현실에서 드라마를 보는 짜릿한 감동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라고 평가되는 고 백남준 화백의 대표작 쿠베르탱, 이번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는 파리의 풍경과 문화유산들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360도 VR 작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부겠지라고 생각한 저에게 2층에 또 다른 흥미로운 전시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전시회는 폴란드 유명 사진작가 마르신 리치에게 하모니라는 전시로 사진이라는 매체가 갖는 시각적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평소 별로 사진전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는 저도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우선 마르신 리치에크는 폴란드 출신 사진가로 눈 속에서 백조에게 먹이를 주는 남자라는 작품이 여러 매체에 소개되며 명성을 빠르게 얻게 되었는데요. 폴란드 남부 크라쿠프의 비스와강 인근에서 촬영한 이 사진은 2013년 국제순수예술사진상 1등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허핑턴포스트가 선정한 올해 가장 인상적인 사진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사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진 속의 피사체들을 열거해도 그리 긴 단어와 문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을 잠시 들여다보면 꾸며진 듯 또는 연출한 듯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구도 속에 작가가 마주한 대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같이 상상해 보시죠. 작가가 포착하는 장면은 느릿하게 때로는 순식간에 작가를 향해 다가옵니다. 기다림 끝에 셔터를 눌러 장면을 낚아챌 때 분명 작가는 스릴을 느끼며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 멋진 사진들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중성의 흑백 사진들 속에는 작가가 바라보는 일상 속의 풍경이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에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묵묵히 바라보는 작가만의 인내어린 감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 속에는 초현실주의 감성이 묻어나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보세요. 마치 살바도르 달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르네 마그리트가 느껴지기도 하죠. 평안하면서도 순간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그만의 구도 설정은 우리의 눈을 호강하게 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주변과 자연을 주제로 예리한 정치, 사회적 문제점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류체크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 작품의 많은 부분에서 인생의 조화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인간과 세계, 자연, 신의 관계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제 자신을 보는 관객들은 느끼는 바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호함을 느끼겠죠. 명백한 해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제가 사진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라며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줍니다. 이렇듯 흥미로운 전시 두 곳을 공짜로 관람하며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